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이 365일 계속 쉬지 않고 간다고 하면은 언제 끝나나 하고 또 지루한 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주일씩 이렇게 한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시작했나 싶으면 또한 주일을 마무리 짓고, 그래서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지난 한 주일 내가 정말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얼마나 했을까? 또 그대로 믿고 따랐는데, 내 몸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을까? 잠깐 생각해 보고, 마음은 원이지만, 생각처럼 제대로 못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뒤돌아보고, 그래서 약간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는가 싶으면 다시 정로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한 주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이 속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이 마지막 날은 가져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벗어나도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고, 또이 알량한 내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그큰 능력을 충전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한 주일 한 주일 걸어가다 보면은 험하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사는 과정 자체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주일 한 주일 살다 보면 금방 100세 될 거예요. 금방 100세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시대는 왔는데, 질병 없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인데,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정말 풀어야 될천 가지 질문을 제가 수많은 질문 중에서 엄선을 해서 요 문제를 해결하면은 정말 질병 없이 건강하게 150살까지 살수 있겠다 하는 문제들을 뽑아서 너무 길지 않게 간단 명료하지만 정확한 답을 하나씩 찾아보는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 천답 시간을 하루에 한두 주제씩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파킨슨 질병의 원인은 뇌인가 장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파킨슨 질병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뇌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파킨슨을 정복하기 위해서 뇌를 쪼개고 엎었다, 젖혔다, 정말 뇌에 모든 관심 다 기울여서 파킨슨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룬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면서 생명이 있는 기운이 더해지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몸과 이 영혼이 어디서 어디까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연일체된 존재인 것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내 혼자의 팔 힘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을 때에 뭘 사용하면 좀 움직이게 할수 있겠어요? 지렛대. 거기까진 좋은데,
지렛대 딱 깊이 박고 아무리 용트름을 쳐도 꿈쩍도 안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데 하루 종일 용트름 쓰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해보니까 이건 끄떡도 안 해. 그럼 기술자는 어떻게 할까요? 지렛대를 빼서 반대 방향에 가서 꽂아봅니다. 그러면 툭 하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뇌질환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머리 좋은 의학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약을 개발하고 했는데도 근본적인 치료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 뇌를 바라보지 말고 장을 바라보면은 툭 하고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건 육체적인 질병인 줄 알았는데 식이요법 그렇게 열심히 몇십 년을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마음 부분을 되살펴보면 툭하니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질병의 원인은 과연 뇌인가 장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 BC 3세기경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모든 질병은 어디서 시작을 한다? 장에서 시작을 한다. 살아있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루 세끼 음식을 먹고 그게 잘 소화돼서 장에서 흡수되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명이 다 된 세포가 죽어가지만 장에서 먹고 그냥 대변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그 영양소를 잘 소화시켜서 장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죽은 것만큼 새롭게 만들어져서 영원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이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활동이 정지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뼈와 살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인가? 오늘 파킨슨 질병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의 원인은 뇌인가 장인가? 얼핏 생각하면은 파킨슨 질병은 뇌신경세포 시냅스 부분에서 도파민의 활동이 문제가 생긴 질병이다라고 알려졌고 뭔가 그 시냅스 40만 분의 1cm 간격에 신호를 보내주는 도파민 숫자가 줄어들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냥 도파민만 먹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 치료 방법들을 찾아왔는데 어떤 약도 치료제는 아닙니다. 오늘 불편한 손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정도의 약이고 어떤 약도 지금까지 다 내성이 있고 일정 시간 지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지렛대를 뇌에다 찔러보고 실험했지만 좀처럼 치료의 길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뇌가 아니고 이 몸, 장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명한 많은 의학자들이 파킨슨 질병의 원인을 뇌가 아니고 장에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파킨슨 질병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치료가 가능하겠는데?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파킨슨 질병은 이 뇌의
흑색질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기가 황폐화되고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 도파민의 부족으로 여러 운동신경들이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으면서 떨림이 있고 경직이 있는 그런 증상을 가진 질병인데 근본적으로 왜 뇌의 흑색질이 이렇게 황폐화됐을까? 뇌 쪽에서만 연구할 때는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요 흑색질을 황폐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장에서부터 만들어진 이상한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변질된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많은 연구 결과 장에서 시작된 그 독소가 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축적될 때 흑색질의 활동이 저해되고 그 결과로 도파민 생산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떨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꽃이 핀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시작점인 장을 바라보니까 파킨슨 정복이 가능하겠다 하는 소망을 지금 갖게 됐습니다. 이 2003년도에 독일의 신경해부학자인 하이코 브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각을 처음으로 갖게 됐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전부 다 뇌만 바라보고 있는데 파킨슨 병이 이 장에서부터 시작된 무엇인가가 뇌로 올라와서 생기는 질병이다. 아주 완전히 생각의 발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나 토끼가 몇 마리 있나 그걸 옛날보다도 환하게 좀 살펴보고 싶다고 조금 더 환한 망원경 조금 더 좋은 망원경을 개발하느라고 막 경쟁적으로 정신이 나빠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달나라 가서 보면 제일 확실하지 않겠느냐 달나라가는 이 로켓을 개발하는 쪽에 생각을 돌린 것처럼 이제 뇌 쪽을 바라보지 말고 장 쪽을 바라보면 답이 있다. 이분이 모든 답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생각의 발상을 바꿨고 지렛대를 머리에서 뽑아서 어디다 꽂아봐? 장에다 한번 꽂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되면은 이게 2003년도 일입니다. 그냥 가설이죠. 증거는 없어요. 거기를 바라봐?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건 생각을 안 했지? 하면서 이제 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요 이상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장인데 얘가 여기 뇌신경세포에 축적될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막연하지만 그 중간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뇌신경이 생긴 질병이 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동네가 너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을 쳐다보면서 파킨슨 질병은 장질환이다 라는 결과들을 얻게 됐습니다. UCLA 의과대학의 교수인 에머런드 메이어 박사가 장과 뇌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동네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속도로처럼 장과 뇌가 연결된 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뇌, 장, 연결축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야 그냥 뭐 이 파킨슨이 장에서 생긴 질병이다? 이건 너무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학 생리학적인 이론으로도 말이 되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장에서 뭔가 내가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냥 한번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잘못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이것을 과발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쓰고도 남을 만큼 막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요 과발현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장과 뇌가 연결된 장뇌 면역축을 따라서 뇌로 겨 올라가고, 너무너무 많아진 그 알파 시누클레인이 여기 흑색질에 축적되면서 흑색질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일이 저하되고, 그 결과 파킨슨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킨슨을 정말 뿌리째 뽑기를 원하면은 장관리법부터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막 본물 터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는 것 같다, 진짜 그런 것 같네 하고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는데, 2016년도에 이 캘리포니아 공대의 샘슨 박사 연구팀이 셀지에, 정말 유명한 세포 생리학 연구 저널에,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파킨슨이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 파킨슨을 가진 사람들은 장 내에 특별한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요런 이 연결 고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장내 세균이 파킨슨병을 유발시키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쥐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은 무균 쥐, 균이 전혀 없는 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누드라고 그래, 누드. 네? 누드. 그래서 이런 쥐, 어떤 질병도 걸치지 않았어요. 어떤 균도 여기에 옷 입혀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누드쥐라고 부릅니다. 저 들판에 돌아다니는 쥐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 실험쥐는 비쌉니다. 균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키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누드쥐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누드쥐가 이쪽에 있고 이쪽은 보통 쥐. 그러니까 뭐 어떤 균이 있어도 있겠죠. 다른 건 유전적으로 똑같은 종류의 쥐를 쓴 거예요. 근데 이쪽은 장에 균이 없고 이쪽은 균이 있고 이것만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조건은 똑같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쥐들이니까 다른 건다 똑같은데, 알파 시누클레인이 장에서 생겼을 때 이쪽은 장에 균이 없고 이쪽은 균이 있고 없고만 차이가 있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알파 시누클레인이 장에서 막 만들어졌는데도 균이, 미생물이 없는 쥐는 파킨슨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있는 쥐는 이 미생물이 알파 시누클레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얘를 변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레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요
이상한 미생물이 있는 쥐는 요 알파시누클레인을 좀 뒤틀어 버리면서 이게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고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반대로도 실험을 했습니다. 반대로는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쪽은 미생물이 없는 쥐, 이쪽은 미생물이 있는 쥐.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균과 쥐에게 있는 균은 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거다 했는데 사람 몸에 들어오면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 파킨슨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 중에서 파킨슨 환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만 보고 있었는데 파킨슨 환자의 장에 있는 미생물을 끄집어냈습니다. 파킨슨 걸린 사람 몸속에 있는 미생물을 딱 뽑아내가지고 요쪽 이 무균 쥐에게 넣어보고 그냥 보통 균이 있는 이 쥐에게 넣어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쪽은 파킨슨 사람 파킨슨 환자 몸속에서 뽑아낸 미생물을 넣은 쥐이고 이쪽은 안 넣는 쥐예요. 없는 쥐예요. 거기다 똑같은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을 넣었더니 이쪽 사람 파킨슨 걸린 사람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있는 쥐에게서는 파킨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파킨슨 균이 없는 그 쥐에게는 똑같은 알파시누클레인을 넣는데도 멀쩡해. 파킨슨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쥐에게만 이 미생물과 파킨슨이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이 미생물에게도 바로 파킨슨과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2016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논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요 장내 어떤 미생물이 파킨슨 질병을 일으키는지 파킨슨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균이 생겼는지 요 선후관계가 좀 정확하지 않다. 요런 비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 바로 작년 6월 달에 뉴런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연구 논문집에 확실하게 시작은 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장에서 만들어진 알파시누클레인이 뇌로 기어 올라가서 파킨슨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파킨슨은 한참 축적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인데 장내 미생물을 딱 연구해보면 요 균이 있는 사람은 이대로 계속 똑같은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70대 되면은 파킨슨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요 장에서 시작된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장내에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겨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축적되면서 파킨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밝혀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테드 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박사 팀이 연구를 했는데 신경학 쪽에서 이것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이 이제 요 쥐가 있는데 멀쩡한 균이 없는 요 쥐에다가 알파시누클레인을 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뇌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1개월 그렇게 있다가 잡아서 해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개월 정도 주입한 다음에 시간이 지났더니 어디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장에다 집어넣었는데 얘가 장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장에도 뇌에서부터 신경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만 얘가 얌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미주 신경을 타고 척추를 겨 올라가더니 척추에 막 축적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한 달 지나니까 척추에서
제일 한가운데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수 속에서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 축적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해부를 해봤더니 뇌교, 여기 뇌하고 척추하고 중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다리 교자.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척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뇌 입꽃, 뇌 교, 뇌 간의 일종이에요. 거기까지 이게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7개월 뒤에 또 잡아서 쪼개 보니까 뇌 중간 뇌, 소뇌에 있는 여기까지 겨우 올라가서 쌓여 있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이 대뇌 피질 한가운데에 기저핵이라고 하는 대뇌피질 한가운데까지 얘가 쌓여 있었고, 한 10개월 이상 되니까 후각중추신경계까지도 뇌 꼭대기까지 축적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논문만 가지고도 알파시누클레인이 파킨슨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겨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된 거예요. 장애에서부터. 근데 이 학자들이 아주 그냥 못을 박았어. 확실히 장에서 올라간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장에다가 알파시누클레인 이 단백질을 주입한 다음에 아까하고는 달리 미주신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얘가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는 건지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것인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주신경을 딱 잘랐더니 전혀 뇌세포에 알파시누클레인이 축적이 안 돼. 이거 보니까 이게 다른 길로 뭐 근육 타고 뭐 타고 림프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척수 속에 있는 신경 타고 겨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경로만 보고도 알 수 있지만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을 25마이크로그램을 건강한 쥐 수십 마리 장에다가 주입을 하고 1개월, 3개월, 7개월, 10개월 후에 이걸 다 쥐니까 뭐 죽일 수 있겠죠. 사람 가지고는 못 하지만. 그래서 장부터 척수, 골수, 중뇌 뭐 다 보니까 아 이게 시간에 따라 올라가는 게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줄을 끊었더니 1년이 지나도 뇌신경세포에서는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작년 6월 달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연구를 보면서 그냥 아 그런 논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파킨슨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많은 파킨슨 환자들이 여기 오는데 뭔가 좀 소망의 빛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연구 결과를 모아보면 파킨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장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알파시누클레인이 변질된 것이 겨 올라가면 파킨슨이 생기는데 똑같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 할지라도 장에 이상한 미생물이 있을 때만 얘가 구부러지면서 파킨슨의 원인물질로 변형된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장내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그 유익균은 이 우리 몸으로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먹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게 쪼개줘서 그 영양소를 우리 몸속에 흡수하도록 해줘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소화효소로는 절대로 쪼갤 수 없는 것까지도 이 미생물은 쪼개서 그냥 싸버릴 줄 알았더니 흡수되게 도와주는 참으로 내 몸에 유익한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는 유해미생물이 있어요. 유해미생물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우적우적 먹고 싸면은 독소가 나와요. 그리고 독소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독소를 내 몸에 집어넣는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알파 음식을 먹어도 이 단백질 콩을 먹었어도 유익균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단백질을 유익균이 먹고 딱 분해해서 오히려 장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주는 알파시노클레인을 만들지만 똑같은 걸 열심히 건강식이라고 먹었는데도 내 몸속에 장속에 유해균이 많으면 똑같은 알파시노클레인을 좀 비틀어 가지고 파킨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시노클레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장내 무슨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면 되겠어요? 예, 유해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습관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이 백퇴들에서는 감히 파킨슨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제가 많은 연구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유해균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자라는지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논문으로 나온 것만 봅니다. 뭐 백퇴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지만 아직 이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논문만 보면은요, 파킨슨이나 또 이 나쁜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유해 미생물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 잘 자라는지 발표된 것을 보면 첫 번째, 과도한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 그냥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설탕 들어있는 거면 다 좋아해. 초콜릿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냉면도 그냥 달짝지근한 거, 설탕 한 주먹씩 있는 거, 커피도 그냥 설탕 한 주먹씩 집어넣어야 되고 요런 걸 먹으면 이게 무서운 것이 절대로 그만큼 달지 않으면 안 마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서워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단 것을 먹도록 습관이 되면은 언제나 그만큼 설탕을 넣어요. 그게 또 그런 게 들어있는 집이 맛집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은 안 가요. 가보면 틀림없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과도한 설탕이 함유된 음식들이 들어가면 장에 있는 누가 좋아해요? 유해, 미생물이 그렇게 좋아하고 신이 나가지고 막 이 새끼를 까고 손자를 까고 그래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식품 첨가물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조미료, 방부제, 뭐 착색제 요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맛이 좀 얕죠? 얇아요. 깊은 맛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해균이 좋아한다 그랬고 똑같은 맛인데 미역, 다시마, 무슨 뭐 무 이런 거 놓고만 몇 시간 푹 삶아가지고 이 만들어진 물 가지고 국수도 끓이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요리법을 좋아하는 사람 장 속에서는 이 유익균은 자연을 좋아해요. 유익균은. 그런데 그런 어떤 인공, 식품, 첨가물들을 즐겨 먹을 때는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한다라고 밝혀졌고 또 항생제를 먹으면요 유익균은 부드러워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유해균만 마지막에는 살아남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항생제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왜 감기 걸렸는데 항생제를 먹는지 몰라요. 감기는 바이러스지 박테리아, 균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균 죽이는 약을 먹느냐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의사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감기 걸렸는데 항생제를 우리나라에서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항생제를 먹으면 유익균이 그냥 죽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아이들은 유해균이고 이 장이 나중에 그냥 유해균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콩을 먹었어도
변형된 알파시누클레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유익균을 싫어한대요. 유해균은 또 그걸 좋아해. 그래서 막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냥 컵 집어 던지고 그럼 이 속에서 누가 좋아해요? 유해균이 좋아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그러면서 유해균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먹은 음식 속에서 알파시누클레인, 제가 볼 땐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도 붙이지 못한 많은 이상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신경타고 뇌에 올라가서 파킨슨뿐만 아니라 자폐증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건 밝혀진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폐증 의심균이 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파킨슨 의심균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뇌질환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뇌가 문제가 있을 때 뇌만 바라보지 말고 장을 좀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약을 먹으면서 도전했어도 꿈쩍도 않던 그 질병이 놀랍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갑상선이면 갑상선만 보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고 이렇게 두 개를 균형 있게 어느 한쪽만 보지 말고 조화롭게 보면은 지금까지 난치병으로 알려졌었던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좋은 성품이 만들어지기만 기도하지 말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균형진 이 생활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4페이지에 보면은 오 만일 각 사람이 나에게 제시되었던 대로 이 문제를 분간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성품 건설에 너무도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곧 육식의 방종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고기에 대한 식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결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 변화는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뭐 착한 마음 먹는 것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90년을 믿어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곤고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200년 전에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쓴 저자는 지렛대를 바꿔 꽂아보자라고 생각의 발상을 제안합니다. 여기 머리에서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이 장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그러면 그 어려운 성품 변화가 쉽게 될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육식, 고기를 즐겨 먹는 식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단백질을 먹었어도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에 똑같은 피를 보내주려면은 똑같은 콩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고기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그만큼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심장이 세게 품어줘야만 같은 양의 피를 보내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심장이 세게 품어줬더니 이 혈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 여기서 많이 높아지면 핏대가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핏대가 서, 혈압이 올라가.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소리를 지르기가 쉽고 멧돼지처럼 자꾸 껄핏하면 꽥꽥 소리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음식을 먹으면 생리적으로 그만큼 아드레날린이 많아지면서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해지고 그냥 저돌적이고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먹는 것에 의해서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론이 모든 의사들에게 아,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서울대학의 서울대학병원의 내과의사인 송인성 교수도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위장에 또 하나의 뇌가 있다. 그러니까 성품은 여기 머리에 있는 뇌만 관심 갖지 말고 여기 장에 있는 또 다른 뇌,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관심 갖고 여기에 어떤 음식을 먹어주고 몇 번을 씹고 삼켜야 되는지 요걸 관심을 가져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마음에 신경 쓰던 것 플러스 이쪽에 노력한 것이 합해지면 드디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품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왓데 대학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예전에는 성품이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해야 될 학문이라 생각을 했고, 어떤 질병에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이것은 영양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건 함께 묶어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태동을 한 거예요.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성격은 성격이고 이게 아니고, 성격이 먹는 것과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980년도에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쓴 저자는 200년 전에, 그 오래 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깨달은 심리 영양학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음식물에 관한 권면 404페이지에 보니까 육신의 건강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심지어 성품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위장을 합당하게 돌보지 않으면 도덕적인 올바른 품성 형성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교감작용을 한다. 이 품성이 담겨져 있는 두뇌와 신경은 이 위장과 교감이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한다. 심리 영양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뇌와 장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연결축이 있다. 정확하게 최근에 발견한 의학적인 사실을 200년 전에 오히려 심리 영양학보다 더 가슴에 딱 와닿을 수 있도록 두 가지는 함께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써놓고 있습니다. 잘못 먹고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먹는 것도 신앙이고 신앙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됐을 때 여기서만 조금 먹는 척하다가 집에 가다가 그냥 홍천 휴게소에 가서 뭐 먹어요? 닭게장 먹는다니까. 신앙이 신앙으로 먹고 먹는 것이 신앙이고 이래야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때에 이 모든 질병이 뿌리채 뽑아집니다. 인류를 만든 창조주가, 모든 메이커는 이 기계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매뉴얼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인류를 만든 창조주는 인간이 어떤 에너지를 먹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66권 매뉴얼 1장도 넘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영양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야 이게 진짜 맞는구나,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인간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100세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이 안 걸리고 살 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명쾌하게 5대 영양소 식단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초점으로 영양학을 제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록된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5대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현대 영양학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 한 구절의 말로 5대 영양소가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에덴에서 가르쳐 주신 레시피는 5대 영양소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다 들어있어요. 이대로만 먹으면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최고의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여기 가르쳐 주신 에덴의 식단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죠. 씨 맺는 모든 채소 중에서 나는 잎사귀 날 때 조금 기다렸다가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거야. 보리 싹도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좀 기다렸다가 보리라고 하는 열매를 먹어. 또 벼 싹 잘라 먹지 않고 벼 열매를 먹어요. 그것을 우리는 곡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뉴 중에 여러 곡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뼈 근육 이런 걸 만드는 단백질을 또 매일 먹어줘야 되는데 단백질은 여기 식단 속에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콩 잎사귀도 먹을 수 있나요? 네, 물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난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나는 열매 먹을 거야. 여러 종류의 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콩 속에는 쇠고기보다 더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또 지방질도 먹어야 되겠죠. 세포의 막을 만들어주고 뇌세포의 막을 만들어주는 이 지방질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네? 그래서 아몬드의 과육을 나는 먹지 않고 그 속에 단단한 씨앗 속에 있는 거 먹을 거야. 이게 견과류죠. 모든 견과류 속에는 지방질이 넉넉히 들어있습니다. 또 비타민을 먹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여기 채소 잎을 먹고 과일의 과육을 먹으면 그 수많은 종류의 비타민이 넉넉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채소, 과일을 먹어도 넉넉히 들어있고 특별히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를 먹으면 더 많은 이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충분히 현대 영양학으로 볼 때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유익균이 조화하게 되어 있고 그 유익균이 알파시누클레인을 우리를 치료해주는 정도 용도로만 사용되게 해주고 그리고 얘가 변질되어서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축적된 독소들을 싹 빼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 백투 에덴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은 이 모든 질병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에덴에서 처음 만들어준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많은 파킨슨 환자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놀랍게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치료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정말 질병의 증상만 바라보지 말고 질병의 뿌리를 바라보고 그 원인인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칠 때에 이런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할지라도 증상만 잘라내는 것으로는 좀처럼 치료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싹이 튼 것일까? 어떤 생활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열매 맺은 거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근본적인 마음과 생활습관을 고치게 될 때에 그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 이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